엄마 잘 지내고 있어. 다녀올게. 우울한 얼굴 하지 마. 난 뭐 자식 아니야?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 있어? 엄만 두 손가락밖에 안 돼. 너도 나가서 소식 없으면 똑같은 심정이야. 오빠 33 청년이야. 걱정할 거 걱정해야지. 간다. 안녕하세요. 네. 오빠한테 얘기 들으셨죠? 근데 가게 다음 주부터였는데. 네. 오늘 언니 도와드리려고요. 홍보활동 다니신다면서요? 산호 안 보고? 갈 때 잠깐 보든가요. 이거 좀 주세요. 아유, 됐어요. 동생처럼 대해주세요. 편하게. 한 번에 다 드시면 어떡해요. 빨리 의사 불러. 아우, 나 분명히 수술 잘못됐어. 사장 환자분이 오늘 위절제 1단계 식사를 드셨는데 지금 나온 거를 한 번에 다 먹어버리고 구토하셨어요. 얼마나요? 한 1000cc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금식하시고 엑스레이 한번 팔로우 합시다. 네. 한번 같이 살아보자. 내가 네 엄마 해줄게. 한번 잘 키워볼게. 근데 솔직히 난 자신이 없다. 내일모레 환갑인데 너한테 미안하고 가엽고 그랬다. 돌도 안 돼서 낳아준 엄마는 죽고 피 한 방울 살 한 점 안 섞인 이 할미한테 와서 엄마 소리 나오긴 하겠냐?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불쌍한 인생끼리 엄마 아들 해보자. 내가 열심히 키워줄 테니까 너 나중에 꼭 효도해야 돼. 응? 농담으로라도 할머니라고 그러면 내가 네 엉덩이 때려줄 거야. 너 공부 열심히 안 하고 헛된 짓만 해봐. 내가 학교 찾아가서 태자야 엄마 왔다 하고 망신 줄 테니까 울었어요? 아니 태자한테 넋두리 좀 하다가 조금
거야. 내가 사정이 있어서 이 방 새 놨거든. 새? 그럼 난 어디로 가라고? 호박이 방. 네, 월요일 오픈이요. 아, 네. 잘 부탁드릴게요. 그래요. 어, 산호야. 누나, 집으로 좀 올 수 있어? 엄마가 내 방 새놨대. 정말? 오늘 이사 들어온대. 알았어. 내가 마저 돌 테니까 들어가 보세요. 미안해. 엄마. 호박이 방. 산호 말 사실이야? 어. 앉아봐. 내가 조금씩 조금씩 뭐 꽃쓴 게 있어. 또 와터쳤어 또? 아니야. 아니면 빚을 왜 줘? 얼마? 400. 엄마 우리 집 말아먹기로 작정을 했구나. 빛이야, 이번이 정말 마지막. 나 정말 화도 끊었어. 2년 동안 한 번도 안 쳤어. 내가 그냥 뭐 조금씩 조금씩 꽃쓴 거야. 몸이 쑤셔서 경락 1년치 끊은 거하고 남들 다 놀러 가는데 돈 없어서 나만 못 간다고 할 수 없잖아. 그런 거. 그다음에 네일아트 회원권 20만 원. 하여튼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조금씩 꽃쓰다 보니까 400이 됐어. 좀 이따 갚아도 되는데 순지 엄마가 갑자기 쓸 데가 생겼다고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급한 마음에 내가 미치는 것보다 낫지 않니? 이러고도 엄마 자격 있어? 너무하잖아. 어, 너무하잖아. 한국 여자들 진짜 무서워. 아니 모든 걸 생각하기 나름이야. 돈 몇 푼 없어지는 게 낫지. 식구 누구 하나 들어놓는 것보다 나. 아, 이러단 내가 들어놓게 생겼어. 사람이 견디는데도 한계가 있지. 아유, 그렇다고 내가 없어질 수도 없고. 아유, 없어지려면 없어질게. 그걸 말이라고 해, 엄마? 아우, 그럼 어쩌라고. 내가 큰 병 걸렸다고 생각해봐. 치료비 몇 천만 원이야. 그것보다 낫잖아. 둘 다 한창 공부해야 되는데 한 방에 몰아넣고 어쩌라고. 그러고도 시험 붙기 바래? 내가 어디 고시원 끊어줄게. 한 병짜리 들어가서 발도 못 벗고 자라고? 그럼 내가 어디 독서실 끊어줄게. 여기 어디, 응? 나 다 때려치고 복학이 날 거야. 이 사내대장부가 칼을 뺐으면 쉰두 불에도 잘라야지, 마. 엄마 같으면 맘 편해서 공부가 돼? 맘 불편할 게 뭐 있어? 낮에 하루 종일 호박이는 학교 가서 야자 끝나고 9시 넘어서 들어오는데. 어? 맘 먹게 따라서 공부 실컷 해. 토요일, 일요일은? 아이고, 남도 아니고 책상 많이 놓고 공부하면 되지. 어? 호박이 모르는 것도 어? 실컷 가르쳐주고. 언제나 한 마디 상의 없이 엄마 맘대로. 상의하면 너희들이 언제 내 말 들어줘? 어서 방 비워야 돼. 이러고 있을 수 없어. 아유, 얼른 얼른. 아이고, 조금 있으면 사람 없나 보다. 아니야. 얼른 얼른 일어나. 얼른. 힘들겠지만 마음 가라앉혀. 갈 말만 떠나 우리가 전생의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.